예.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일괄 취득 재건축 교환 했잖아. 그죠? 그럼 네 번째는 다른 거 뭐가 있느냐 한번 볼게 보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208쪽에 나와 있는 아래 3번 한번 보세요. 장기 후불 조건이다 그랬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연불 조건이다. 예.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한번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후불하는 거는 나중에 좀 선불 반대잖아. 선불. 돈 미리 주는 거는 선불이고, 후불은 나눠주는 거죠. 그죠? 연불은 나누어 주는 거, 연 단위로 나누어 주는 거, 연불. 예, 그 말이고. 결국 둘다 나중에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은, 요 말입니다. 요거요. 장기. 장기가 나왔다. 1년 이상이잖아. 장기가 나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 X1년도 1월 1일 날, 오늘입니다. 오늘, 예, 1월 1일 날, 물건을 하나 팔았으면 상품을, 건물 팔았다 할까요? 건물 1억짜리를 팔고, 이걸 팔고, 팔았다. 팔고, 대금은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익 얼마고, 이거 이 원가는 7천만 원짜리다. 자, 보세요. 원가 7천만 원짜리 1억에 팔았는데 돈은 오늘 받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오늘 받았으면 이익은 3천만 원 맞잖아. 그죠? 그래도 3천만 원 하면 안 되겠죠? 왜? 3년 후에 받으면 거기 이자만큼 또 생기니까 요 3년 후에는 1억에 오늘 팔았지만 그 가치가 오늘 가치는 1억이 아니잖아. 3년 후에 1억이지. 그러면 3년 동안의 이자를 갖다가 뗀 금액이 현재 가치 되죠. 그걸 우리 현재 가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 나왔다 하면 뭐라 한다? 예, 오늘 가치. 현재 가치로 표시해야 된다. 알겠죠? 현재 가치. 그 장기 하면은 미래 가치잖아. 미래 가치 또는 명목 가치는 항상 뭐로 표시한다? 현재 가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현재 가치로. 예. 요거는 우리가 뒤에 사치할 때도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요 현재 가치 하는 게딱두 가지입니다. 자. 전에 제가 입문과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겁니다. 보세요. 요거 하는 거. 우리 이제 회계원에서 하는 게두 가지인데. 예. 오늘. 오늘. 그죠? 예. 오늘이요. 5년 후에 받을 돈. 이, 예를 들어서, 500원인데, 오늘 받으면 얼마고, 내가 매년 100원씩, 매년 100원씩, 5번이잖아.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죠? 받을 돈, 요거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게 이제 말하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하나 하는 거잖아. 그죠? 현재 가치로. 예? 이어서는 반드시 이자율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10%다. 가상한다. 그죠? 이렇게. 10%다. 했을 때, 자, 제가 입모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500원과 요 500원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그렇죠? 500원은 같지만은 그 내용이 다르다, 그죠? 5년 후에 500원 받는 거 하고 우리가 나누어서 매년 100원씩 받는 거 다르잖아. 그죠? 원금을 까나가잖아.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럼 이때 요거는 우리가 500원에다가 곱한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현가 계수. 여기다 100원에다가 뭘 곱한다? 예. 매년 받는 거는 뭐?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우리 교재 제일 뒤로 한번 볼까요? 예, 584쪽. 요거는 585쪽. 예, 여기 보면은, 거기에 숫자 나와 있잖아. 그죠? 현가표를 보세요. 584쪽은 현가표인데, 5년과 10%가 마주치는 한번 찾아볼까요? 0.6209이 나오죠. 그죠? 예, 0.6 너무 기니까 두 자리까지 할게요. 0.62.
요 0.6이라는 거는 돈 1원 있죠. 1원. 1원을 5년 후에 받을 1원을 요 1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자율 10% 하면 여기 62% 해당된다 이겁니다. 62%. 0.6이. 퍼센트하면 62%라 그죠? 그러면 결국 얼마? 310원 나오죠. 그죠? 요게 310원이다. 요게 현재 가치. 요래 표시해라 이거죠. 장부에다가.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연금행가계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연금행가계수라 하는 거는 오른쪽 연금행가표를 봐야 되겠죠? 5년과 10%가 마주치는 거 한번 보세요. 3.7079 나오죠? 두 자리까지 할게요. 3.79. 예.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매년 1원씩 받을 돈. 1원, 1원. 1원 받으면은 5년 받으면 5원 받잖아. 그죠? 그걸 오늘 가치로 환산하면은 이자율 10% 따졌을 때 오늘 가치로 하면은 3은 79전이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62전이라 이 말이고 62점 0.62원이고 요거는 3은 79원이다. 1원의 가치가 0.6이라 이 말이죠. 요거는 5원의 가치가 3은 79원이라 이 말이고 그럼 여기 얼마가 될까요? 3 요거 100에다 곱하면 379 되죠. 예, 이렇게 요래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못 외우잖아, 우리는. 그죠? 외울 수가 없죠. 그러니 이거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추워집니다, 이게. 예. 그 표에 얼마, 얼마, 기간 얼마에 이자율 몇 프로에 대하는 현금에서 얼마도 추워져요, 요거는. 예, 추워지게 되겠으니까.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때가 이제 우리가 자산이 끝나고 나면은 부채에 가면은 사채 계산할 때, 발행가액 구할 때 요게 바로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이럴 되는지를 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아 요래 하는구나 이해하시고 하나 더. 자 이때 우리가 장부에다가 표시를 하잖아, 그죠? 이런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표시할 때 이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할까요? 건물이면은 건물 아니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한 팔고 팔을 돈이니까 그죠? 이게 말하면은 장기 미수금 되잖아. 기간이 1년 이상이야. 돈 안 받았으니 건물이면 미수금. 상품이면은 매출 채권. 장기 매출 채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이 금액이 500원인데 오늘 가치로 얼마? 310원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차이 생겼잖아. 그죠? 190원만큼. 요걸 뭐라 하느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게 성격이 뭐냐?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이자, 이자, 이자. 내가 미리 준 이자, 성급이자 성격이다. 이자, 이자.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 경우는 마찬가지. 요렇게. 장기 미수금이 500원 있는데. 현재 가치는 얼마? 379원이죠. 그래서 요 차이가 얼마? 121원이죠. 이렇게. 그죠? 예. 여기 뭐다? 예.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이렇게. 여기 성격이 뭐다? 이자다. 요래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럼 요 계정의 성격은 뭐죠? 요금에서 빼는 거잖아. 그래서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빼는 거니까 차감적 평가 계정. 더하는 거는 가산적 평가 계정이라고 그런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그거는 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요걸 평가 계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요렇게 표시하는 게 또 뭐가 있더라? 그렇죠?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건물 했잖아. 100원짜리 있는데, 요, 가치, 감가, 상각이 40원. 이게 뭐죠? 감가, 상각, 누계. 그죠? 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있죠, 그죠? 매출 채권 100원 있는데,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게 30원이 있다. 30원이 있다. 그러면 70원 받을 수 있잖아. 요게 뭐죠? 손실 충당금. 여기 다른 말로 뭐다? 그죠? 대손 충당금. 같다. 요게 무슨 계정? 평가 계정. 알겠죠? 예. 요걸 우리가 평가 계정이라 표현합니다. 평가 계정. 이런 걸, 요런 걸. 요런 걸 우리가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평가 계정. 예. 이제 이해되죠, 그죠? 아, 뭐, 가치를 감, 옛날에 이랬습니다. 장기미수금 100원, 요게 요 뒤에 보내요. 대변에 보냈죠. 현재가 자연차금 190원 해가지고. 결과는 같겠죠, 그죠? 여기서 바로 빼놓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 계정의 가치를 평가한 데서 평가 계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 계정. 이해하시겠죠? 아, 이런 기구라. 그래서, 아, 우리가 앞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문제에서 장기가 나왔다 하거들랑 무엇을, 뭘 생각하셔야 되죠? 현재 가치. 요거 하나. 그죠, 그죠? 현재 가치를 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212조 이거 자세히 나와 있네, 그죠? 실질이 있다 없다 나오죠, 그죠? 213쪽에 하나 보세요. 뭐 다른 부분들을 한번 이랬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예, 그거 보면은 뭐 고가, 저가, 정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렬한 무상한 공정가치, 현재 공정가치, 현재 시가제로 한다 이 말입니다. 정부 보조금 나오죠, 그죠? 다섯 번째 정부 보조금, 보조금 뭐 공사 또는 부담금,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정부 보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어린이집 있죠. 유치원 같은 거. 아, 내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고 싶다 또는 유치원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유치원 하나 이런 건물 하나 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상 이 내가 가지고 땅 있잖아, 땅. 땅만 있으면은 요런 이제 유치원 질 요런 유치원을 갖다 요렇게 요런 유치원을 질 요 건물 정도 값이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나온답니다. 그 안에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요양시설이 있죠, 그죠? 그죠? 예,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요양하잖아.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내 땅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요 땅에다가 요런 거. 건물 질, 요양시설 칠 수 있는 그만큼은 정확한 프레젠션을 잘 모르겠습니다. 요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답니다. 또 이런 거 많잖아, 우리, 그죠? 뭐, 사업하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구청으로부터 뭐 보조금도 있고, 그죠? 아파트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주택관리사로서 이제 아파트에 관리소장, 관리소장 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장 일하세요. 우리 명칭이 관리, 사무소장입니다. 주택관리사로서. 그, 이제, 다른, 뭐, 일반인들 관리소장, 관리소장 하는데 좀 이래, 좀 비하,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죠?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리가 관리도 하고 사무도 보잖아. 그죠? 그 사무소의 장이지. 관리만 하는 게 아니죠. 관리사무소장, 정식 명칭이.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렇게 이제 앞에 명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누구누구, 이래, 명판이 있어요. 알겠죠? 관리소장 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장. 아니면은, 이거 빼버리고, 주택관리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명판을 그래, 책상에 하시면 돼요. 예, 사무소장인데, 아파트에 왜 그, 배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냉수, 운수, 배관. 우리 뭐, 흔히 뭐, 급수 배관이다. 온수 배관. 따뜻한 물 나온 온수 배관이고, 급수 배관. 이 급수 배관이 수명이 15년입니다. 15년, 15년인데. 근데 보통 아파트는 15년 돼가지고 이거 배관 안 하죠. 왜냐면 15년, 요즘 짓는 아파트는 지금 뭐 거의 뭐 반영구적이니까, 아파트 끝날 때, 이제 아파트를 만 재건축할 때까지 거의 뭐 배관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한 30년 된 아파트 있죠. 92년, 뭐, 90, 한 3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 보면 동파이프다 보니까 이게 15년 되면 녹이 슬어요. 녹이 슬고 그 배관 안에 그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녹물이 나옵니다. 가정에 녹물. 그래서 보통 보면 뭐 한 25년, 30년 정도 되면은 이 배관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이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 보조금이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말하면은, 수도사업소 있죠?
수도사업소 이제 정부기관이잖아, 그죠? 거기서 주기도 하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정말 구청에서 보조해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배관교체를 하게 돼요. 할 때 정부 보조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각 구에마다 다릅니다. 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 없고 또 정부 또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지금 40%가 아니고 세대당 한 집당 4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와요. 40만 원이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또 20만 원 보조해 주고 그 총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좀 예산이 좀 많이 있는 지자체가 지자체는 해주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금 뭐 40만 아니면 20만 원인데 이 보조를 받죠. 보조 받는데 그 세대 부담은 얼마냐? 이게 한 집에 부담하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잡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액에서 이 금액 하니까 뭐 약 한 뭐 한 60% 정도. 한 60%는 안 되죠. 한 40% 정도. 그죠? 보조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뭐 장기수준 충당 가지고 이제 대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정부 보조금이죠. 그죠? 정부 보조금. 뭐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요양시설 이런 데 정부 이거 외에도 많겠죠. 그죠? 연구소 이런 것도 보조금 받아야 하고 그죠? 정부 예산 가지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도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정부 보조금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 들어갈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내가 건물 하나 지었는데 뭐 요양시설 할까요? 100원짜리를 지었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30원 받아서 건물 하나 올렸다. 그러면 내 돈 얼마 들어갔죠? 70원 들어갔죠. 그죠? 30원 보조받아서 건물 100원짜리 지었으니까 이때 취득원가가 얼마냐 이겁니다. 100원짜리 맞잖아, 그죠? 이걸로 하면은 이 부분만큼 또 공제 계산을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세요. 정부 보조 나오거들랑 요걸 물어본다. 취득원가로 봐라.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쉽게. 문제에서 정부 보조금을 놨다가 30원을 받아서 건물 100원짜리를 취득했다. 이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10%다. 감가상각비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 취득원가를 100원을 보지 말고 얼마를 본다. 이걸 뺀 거 얼마? 70원을 취득원가를 본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요 정부 보조금일 때 취득원가는 원래 취득원가에다가 정부 보조금 빼라. 요 뺀 금액을 물어본자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고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 보조금 나오면 보조금 빼라. 야, 우리 쉽게 빼라. 빼뿌라. 비슷한 말이죠. 공사 부담금 나오더라도 이 공사 부담금이라는 거는 공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돈이 부족할 때 실수요자들에게 미리 돈을 갖다 좀 부담시키는 거죠. 좀 내놔라 이겁니다. 그게 공사 부담금인데 그럼 물론 공사 부담금 요 말이 이래 나오더라도 이것도 빼보면 돼요. 똑같이 혈의가 똑같이 하면 되니까 공사 부담금 자 다시 보세요. 213쪽에 보니까 10번 정부 보조금 나오죠, 그죠? 공사보다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빼버리라, 빼라. 알겠죠? 뺀다. 시험에는 빼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예. 그 이연수비 있잖아, 그죠? 이거를 말하면은 여기다가 건물하고 여기 정부 보조금 해놓습니다. 그래. 차변에 나눠놨다가 요걸 수익으로 잡아주는 건데, 그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는 나온다면 중급회계에서 나오죠. 회계학 시험에. 즉, 감정평가사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거지 우리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요거는 나와요. 나오면은 무조건 뺀 거 요걸 물어본다. 취득원가다. 아셨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걸 거기에 나와 있는 요렇게 빼니까 여기 무슨 계정이다.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잖아. 무슨 계정? 평가 계정이다.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13쪽에 보시면은 기억
이연 수의법이 있고 니연에 보니까 평가계정법이 있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평가계정법이 시험에 나온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이겁니다. 아셨죠? 예, 배웠습니다. 뒤로 가서 11번. 그 11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는 예, 뭐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국공채를 매입할 때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했잖아. 그죠?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아파트 하나 사면 아파트 100원짜리 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권 사야 되죠. 그죠? 뭐 아파트 사보신 분들은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채권 사라 합니다. 이게 채권. 만약에 뭐 아파트를 1억짜리 샀는데 채권을 뭐 100만원치 사라 이랍니다. 요 만기는 5년입니다. 보통 5년이죠. 이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 빌려주는 겁니다. 채권 산다는 이야기는 정부에다가. 국채죠. 국채 사는 거죠. 국채. 그럼 요거는 만기가 5년, 이자율 10%면 이자를 갖다 매년 10% 받는다 이겁니다. 나는 받다가 5년 되면 요 돈금 돌려받습니다. 알겠죠? 예, 돌려받는데. 그래, 가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살 때 그냥 막 공제해버리죠. 요거 팔아버리죠. 그죠? 오늘 이런 걸 이제 중간에서 해줍니다. 그 공인중개사 예, 예, 해주고 또 그 왜 법무사 있죠, 그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걸 대신해 주잖아. 이런 걸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해줄 때 미리 다 공제해 버리죠. 중간에 채권 누가 가 있는 사람 잘 없었습니까, 그죠? 별도로 투자하는 분 있지만 아파트 살 때 채권 같은 건 그때 다 계산해 버립니다. 오늘 요거 팔니까 요거 70원 받았다. 현재 가치잖아. 여기 현재 가치죠. 그죠? 그럼 요 30원 만큼 이자 생기잖아. 응? 요 이자 요거는 요 원가에 포함해줘라 이거죠. 취득 원가로 처리해라. 이 뜻입니다. 요 뜻을 알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죠? 그 보면은, 예,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인 요거. 요거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거는 미래 가치, 명목 가치, 요거는 현재 가치잖아. 그죠? 요 차이를 우리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 하는데 요거는 요 차이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부분을 여기에 포함해줘라 이거죠.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계산 문제는 필요 없고. 자, 뒤로 가서 예, 됐습니다. 뭐 이 정도. 그럼 우리가 취득 원가 부분에서 일괄 취득과 재원수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요거는 장기나 요거는 요것도 뭐 한 번씩 나오는데 장기 나왔다 뭐로 생각해라? 현재가치. 알겠죠? 현재 가치. 예. 그 다음, 정부 보조금 나왔다. 요거는 뭐라 빼라. 요거는 빼주고, 새로운 취득 원가로 계산해라. 알겠죠? 요게 취득 원가다. 자, 다시 들어오세요, 교재. 이번에, 네, 205쪽이네요. 205쪽을 한번 보세요. 205페이지 한번 봅니다. 205쪽에. 그 취득 원가 다시 한번 볼게요. 취득 원가라 그랬죠. 그죠? 취득 원가인데 예, 그거 보면은 1번 구입 가격. 구입 가격에다가 관세 및 환급 불가능. 이거는 돌려주는 게 없다 하는 이 취득세 같은 거 말하죠. 그죠? 요거는 더하고 매입 할인은 빼야 되죠. 리베이트도 빼야 되겠죠. 리베이트는 뭐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뇌물. 수수료 이런 거죠. 이거 뺀다.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뺐다.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뺀다. 그럼 문제에서 구입가격에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세와 그 다음에 그거 보면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모두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틀리잖아.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 거. 뺀다. 그건 제외한다. 그거는 한 쫙쫙 가세요. 예. 자, 이제 여기 이 장에서 뭘 하나 기억하셔야 되나?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얘기했잖아. 비용. 요 비용의 종류들이 좀 나와요. 비용의 종류. 알겠죠? 예. 요런 취득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잖아. 그런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비용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요 비용은 대부분 이거다. 대부분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자산 처리한다, 그죠? 근데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거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요거는 비용 처리, 비용. 그냥 비용으로 떠, 비용을 떠는 게. 그걸 우리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205쪽에는 206쪽에 5번 보세요.
지더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나오죠. 그 5번이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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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럼 앞장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 그죠? 요 1번, 2번, 3번, 4번은 지더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고,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5번이다. 9번 되겠죠? 그죠? 그럼 시험은 뭐가 잘 나올까요? 그렇지. 5번이 잘 나오지. 그죠? 왜? 이거는 워낙 대부분 다 이제 다 들어가니까 여기 시험 나오잖아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시겠잖아요. 그죠? 5번부터 볼게요. 보세요. 206쪽에 5번 한번 보세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시설 개설한다. 뭐 창업비 같은 거죠. 비용 떠라 이겁니다. 새로운 상고 서비스를 소개하는 판촉비 같은 거였죠. 그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영업 활동 영업비고. 그죠? 기타 관리 간접 원가. 또 유형 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할 때 사용할 때나 이전할 때 이것도 비용 처리해라. 어떤 게 있느냐? 그 말하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이 경영진은 사장을 말하지 그죠? 사장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데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기준 수준 기동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조업도 하면 생산량 어느 정도 우리가 한70% 정도 해야 되는데 뭐그 밑에 못 미칠 때 그냥 시운전 과정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유형자산과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 초기 비용 같은 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가. 요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요 내용.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걸 줄여서 1번, 2번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나오죠, 그죠? 아, 새로운 관리 사용. 아, 요거 기억할 때, 요렇게 기억하세요. 새로운 관리 사용 나왔다. 요 비용 처리하는구나. 앞에 새로운 나왔네.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4번에 보니까 관리 하는 말 나왔죠. 5번에 보니까 사용 하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걸 다 기억할 때는 새로운 관리 사용. 아, 요런 거 나오면은 비용 처리하구나. 요것만 딱 기억하면 안 되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사용하는, 이전하는 과정, 비용하는 원가로서, 관리, 요거는 사용할 때 이제 비용으로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 그죠? 여기에는 또, 기역, 니은, 디귿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죠, 그죠? 요게 왜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죠? 우리 시험은, 뭐든지 이거 있잖아, 그죠?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하나인데 예외는 많죠, 그죠? 예외가. 모든 시험에 그래요. 예외 없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원칙을 낼까요? 예외를 낼까요? 그렇죠. 이걸 시험에 내죠. 그, 이런 거, 이런 게 예외잖아, 이런 게 예외. 말하면 일반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별로 낼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죠. 예외 부분. 좀 특별한 거, 이런 거. 요런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 여기서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취득 시의 비용의 대부분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런데 비용이지만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그죠? 그게 뭐더라? 새로운 관리 비용. 아, 요거는 기억력이 되게 있더라. 요거 좀 읽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그럼 205쪽을 한번 와보세요. 205페이지에. 예. 거기 있는 거는 그러면은 비용, 일반적인 비용이 어떤 게 있느냐? 2번 박스에 한번 보세요.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으로 관련되어서 발생한 종업원 급여라든가, 소지장소 준비 원가라든가, 최초의 운송 및 지역 관련 원가라든가, 설치 원가라든가, 조립 원가, 유형자산의 정상적 자산의 여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 그런데 이때, 시운전할 때 물건을 생산했습니다. 그거는 또 수익이잖아. 그거는 빼야 되죠. 그죠?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라든가 복구 원가라든가 차입 원가, 돈 빌린 원가. 이런 거 모두 다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그죠? 예, 취득 원가. 아시겠죠? 그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205페이지에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 장에 있는 5번에 나와 있는 그 비용 무슨 비용이다?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비용이다.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다. 구분되겠죠, 그죠? 예.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핵심은 끝났죠, 그죠? 우리 예, 회계 원리에서 핵심되는 부분. 즉,
유형자산에서 취득 보유 처분해서 취득 원가 알았고 감가상각비도 이해했고 처분 손해 구하는 것도 알았고 수선비도 이해했고 다 끝났습니다. 그죠? 대우지 끝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 가지고 책을 보면서 쭉쭉 넘기가면서 이제 우리 했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면서 조금 보충할 거 있으면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